자, 여러분 교재 224쪽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치의 우리가 형성 원리를 묻는 내용이죠. 자, 이 가치의 형성 요인이, 자, 이 가치의 형성 요인이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죠. 이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 또 부동산 가치에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가치는 또 가치의 형성 요인을 거쳐서, 발생 요인을 거쳐서 또 가치에 영향을 주는데, 이 과정이, 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 우리가 성립을 하게 되죠. 자, 이 가치의 발생 요인이 최근에 보시면 22회와 24회 시험에 출제했죠. 가치 형성 요인도 최근에 네 번 출제를 했습니다. 24회, 29회, 30회 이렇게 우리가 최근에 네 번 출제를 했는데, 자, 여러분 교재 224쪽 봅니다. 자, 이 우리가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 경제적의 네모칠까요? 이걸 여러분 2년 전에 시장 가치로 출제했습니다. 시장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이 내용을 우선 출제를 했고요. 자, 225페이지에 가치 발생 요인은 크게, 가치의 발생 요인은 크게 이 경제적 측면과 이 법률적 측면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다. 자, 이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이 수요와 공급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가치에 영향을 미치죠. 이 수요는 효용 또는 유용성이죠. 부동산에 관한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키는 우리가 이 재화의 능력을 우리는 효용, 우리가 유용성이죠. 자, 유용성을 측정하는 기준을 보면은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쾌적성,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수익성, 공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생산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죠. 자, 그리고 유효 수요는 실질적인 우리가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말합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 살 의사도 있고,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지불 능력. 자,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지불 능력도 갖춘 게 바로 뭐다? 유효 수요죠. 그래서 살 의사와 지불 능력도 갖춘 수요다. 자, 공급에는 상대적 희소성이죠. 자, 이 희소성은 토지의 특성 중 부증성과 관련이 있죠.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우리가 한정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 상대적이 들어간다는 것은 용도의 다양성이죠. 자,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 따라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는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은 가능한데, 그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죠. 이 절대적 희소성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고,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 법률적 측면에서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시킬 수 없죠. 토지의 물리적 이동은 안 되지만은 이 권리가 이전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26페이지 보시면은 지역 분석이 나오죠. 자, 이 대상 부동산, 감정 평가의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이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해요. 인근 지역. 자,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한 우리가 지역의 우리가 특성을 우리가 또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역의 특성,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 이 부동산, 이 대상 부동산과 용도적으로 공통성이 있고 기능적으로 동질성이 있는 지역이 유사적이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과 이렇게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많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이용 방법인 표준적 이용의 형상과 장래 동향을 우리가 명확히 해서 이 지역 내 부동산들에 있어서의 평균 가격인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이다. 자, 가격이 아니다. 이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우리는 지역 분석이라고 하죠. 자, 지역 분석의 의의를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한다.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이 대상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을 우리가 판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것을 말하죠. 자, 여러분, 작년 시험에 또 출제를 했죠. 의에 대해서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절차상 선후 관계는 이 지역 특성의 제약하에 개별 요인 분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나서 그 지역 분석을 토대로 해서 개별 분석이 이루어지니까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 개별 분석은 우리가 후행 분석이 되겠죠. 자, 분석. 우리가 범위를 보면은 여기는 대상 지역을,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죠.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인 시적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분석을 하는 우선 전체적 그리고 광역적인 우리가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관련 가격의 원칙으로서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환경에 어울리고 있느냐, 이 적합의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자, 이 개별 분석은 이 대상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죠. 이 대상 부동산 요거죠. 이 전체에 대해서 요 하나니까 요건 전체의 부분 이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은 거시적에 대해서 미시적 우리가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 전체에 대해서 부분 분석, 광역적에 대해서 국지적 분석이고 또 대상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균형의 원칙을 근거로 합니다. 자, 시험 문제에 의 자주 출제하죠. 절차상 선후관계, 분석범위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인근 지역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 인근 지역이다. 이 인근 지역의 개념을 우리가 계속 출제를 하고 있고, 자, 유사 지역은 우리는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하죠. 자,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리적 위치는 다르나, 예? 가치 형성, 지리적 위치는 다르나 지역의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죠. 그래서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인접할 수도 있고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인접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겠죠. 자,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수급권 요 개념도 자주 출제를 하고 있죠. 자, 동일수급권은 인근적과 유사적을 포함하죠. 이 대상 부동산과 우리는 대체 경쟁의 관계 있고 가치 형성에 있어서 상호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동일수급권은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인데 유사지역은 동일수급권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외부에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동일수급권에 있어서의 범위를 보시면은 자, 이 동일수급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여러분 227페이지에 주거지죠. 도심으로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지역적 명성이나 선호도 등에 따라서 주거지의 동일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소문난 고급주택지역은 대체지역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의 동일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좁아지기도 한다. 상업지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이 배후지를 배경으로 일정한 상업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후보지 이행지인데 후보지는 뭐죠? 용도의 전환. 후보지는 전환, 이행지는 이행이죠. 이 전환 이행 후에 용도적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성숙도가 낮다. 성숙도가 낮다는 것은 바로 즉시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다. 이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 전환 이행 전이죠.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이행 전입니다. 자, 낮은 경우에는 전환 이행 전에 용도적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최근에 27, 28, 29, 자, 여러분 27회와 30회 시험, 32회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요 내용을 출제했고, 자, 28회는 동일수급권에 있어서의 개념이라든지, 29회는 인근 지역의 개념, 또 30, 우리가 1회 시험에는 또 인근 지역에 있어서 동일수급권 개념, 이런 용어들이 계속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는 이 가격의 원칙이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는가에 관한 법칙성을 추출해서 부동산 평가 활동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으려는 원칙이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인데 이 가치 원칙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상호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원래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 교재 230페이지의 그림을 보면서 우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우리가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죠. 예?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죠.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으로서 성립 근거는 부증성의 특성과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기회비용의 원칙은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을 선택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부동산 가치는 포기한 것의 가치를 반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기회비용의 원칙이죠.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으로서 토대, 밑바탕, 토대가 되는 원칙이 시간의 원칙이죠. 자, 토대가 되는 원칙으로서 이 시간의 원칙이 되겠죠. 여기에는 우리가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 변동의 원칙, 여러분 231쪽에 보시면은, 자, 부동산 가격은 우리가 부동산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
이 변화함에 따라 변동한다는 원칙이죠. 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이 변화함에 따라 부동산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도 변화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변화를 한다는 원칙이죠. 따라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이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되죠. 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가 기준 시점이죠. 30회 시험에 또 개념이 출제했었죠. 기준 시점 확정과 관련 있다. 그리고 또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물리적 감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물리적 감가와 우선 관련이 있다. 변동의 원칙이죠. 자, 그리고 예측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우리는 과거와 현재 이용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래 이용, 미래의 수익, 장래 이용이라든지 미래의 수익을 예측을 받아서 결정된다는 원칙을 의미하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이 부동산 가치인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 예측이 가능해야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개념의 근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최유효 이용의 내부와 관련된 원칙이죠. 그래서 대내적인 공간의 원칙을 우리가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균형의 원칙. 시험의 정답 지문 우선 단골이죠. 정답 지문 단골이죠. 자, 부동산의 유용성 가치를 최고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자, 여러분이 전원주택에 있어서 복도에 있어서 천장이 너무 높아서 냉난방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바로 요거죠. 균형의 원칙. 요 위배에 대해서 이 기능적 감가가 발생을 한다. 기능적 측면에서 감가가 발생을 하죠. 이 기능적으로 유용성이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 가치 손실을 가져오는 게 기능적 감가입니다. 균형이 정답만이 우리가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여의 원칙. 자, 기여. 자, 변동 좀 기준 시점 주의하고 기여도 좀 주의겠죠.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요소의 기여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이죠. 기여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의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라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고, 자, 이 토지에 건물이 있죠. 자, 토지에 건물이 1층, 2층 있는데 비용을 투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 3층을 우리가 증축을 하고자 한다. 이때 이 3층의 이 부분과 이 전체의 관계죠. 3층 일부분이 전체 부동산 가격이나 수익 획득 정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그래서 추가 투자에 있어서의 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바로 기여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자, 기여의 원칙을 의미하고 232페이지 보시면은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죠. 단위당 투자액을 증가시키면 처음에 수익이 증가하다가 일정한 단계를 지나서부터 수익이 감소한다는 원칙이죠. 자, 경제적 측면에서 이 건물의 적정한 층수가 몇 층인가, 이 우리가 이걸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을 의미하는 내용이고,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이죠.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잉여 생산성의 원리죠. 자, 생산 요소가 노동, 자본, 경영, 토지가 있는데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다. 부동성에 근거하죠. 이 생산 요소를
우리가 투입을 했다.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수익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생산 요소, 노동, 자본, 경영, 움직일 수 있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잔여, 나머지 수익이죠. 이 잔여 수익이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으로 배분하라는 원칙이죠. 따라서 토지 잔여법의 성립의 근거가 되는 게 내부 원칙이죠. 자, 이제 외부 원칙으로서 대외적인 공간에 있어서의 원칙으로서 우리는 적합의 원칙이 있죠. 부동산의 가치, 유용성을 최대로 또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자, 주택은 주거 지역에, 상가는 상업 지역에, 공장은 공업 지역에 있어야 되겠죠. 자, 외부 환경에 적합, 어울리지 못한다. 어울리지 못해서 우리 가치가 하락하죠. 자, 공업 지역에 주택이 있으면 공업 지역에 표준적인 이용에 어울리지 못해서 우리는 주택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경제적 감가죠. 이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외부성의 원칙, 외부 효과죠.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외부 효과와 관련이 있고 경쟁의 원칙이죠.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돼? 초과 이윤이 있으면은 경쟁이 발생하고 초과 이윤이 소멸되면 경쟁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과 이윤이 소멸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가치가 형성된다는 원칙이죠. 초과 이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직접에 알아. 간접 관련 있는 원칙으로서 수요 공급의 원칙과 대체의 원칙이죠. 자,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가 결정되고 그러한 부동산 가치는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격의 이중성과 관련이 있다. 자, 대체의 원칙은 부동산 가치는 대체성 있는 우리가 재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이죠. 부동산의 유용성이 효용이 동일하다면 부동산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고 부동산 가격이 동일하다면 유용성 효용이 높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대체의 원칙이죠. 올해 이 부동산 가치 원칙인데 28회 출제되고 아직 출제 안 됐죠. 그래서 올해 출제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올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33페이지 한번 볼까요? 1번 부동산 감정 평가에 부동산 가격 여러 가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죠. 자, 대체 원칙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상호 간 또 부동산과 일반 재화 상호 간의 용도, 효용, 가격 등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대체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고 균형의 원칙에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 중요하다니까 틀렸죠.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서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질문이고 3번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구성요소가 전체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큰 사용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점에서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등이 그 성립 근거가 되고 부동산 가격도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며 경쟁이 있으므로 초과 이윤이 소멸되고 대상 부동산도 그 가격에 적합한 가격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경쟁의 원칙이라고 하죠.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영속성, 또 인문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 등을 성립 근거로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35페이지에 감정평가의 기초를 보시면은 자, 감정평가의 분류가 나오죠.
감정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인데 감정평가의 주체가 이 국가 등의 공적 주체가 평가하는 경우를 공적평가죠. 독일 등의 예를 들어 볼 수 있고 또 우리는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감정평가의 주체가 되는 제도가 공인평가인데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감정평가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인평가가 됩니다. 자,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류로서 여러분이 필수적 평가와 임의적 평가인데 강제성이 있으면 필수적 평가, 강제성이 없으면 임의적 평가죠. 자, 여러분 감정평가 의뢰인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반드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죠. 법원의 경매라든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라든지 국공유지를 처분할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필수적 평가죠. 임의적 평가는 감정평가 의뢰인 임의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행해지는 평가죠. 이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받고 싶다. 이때 담보물건의 평가죠. 담보물건 평가하는 것은 임의적 평가입니다. 자, 평가의 전제 조건에 따른 우리가 분류가 지금 나오는데, 자, 이, 거기에 보시면은 이런 의미가 나오죠. 현재 대상 부동산의 상태, 구조, 환경, 점유, 제한 물건의 부착 등 현재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현황 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를 보면은 현황 기준 원칙이죠. 자, 제6조에 있어서 현황 기준 원칙입니다. 자, 또 조문이 1항부터 사항이 나오죠. 1항, 2항, 3항, 사항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보시면 236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박스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은 감정평가업자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한다.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1항이죠. 자, 2항은 어떻게 돼? 감정평가. 자, 세 가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의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3항은 감정평가의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실현 가능성 검토해야 되겠고, 자, 4항을 보시면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1항, 2항, 3항, 4항을 잘 확인해 보시고, 자, 과거의 일정 시점 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소급 평가죠. 민사, 형사 사건일 때 의미하고, 자,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하다. 뭐 타당성 분석할 때 그렇죠. 이때는 무슨 평가?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한 미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를 우리가 기한부 평가고, 이 미래는 미래인데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하여 우리는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증감가 요인을 고려해서 행해지는 평가를 조건부 평가인데, 자,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에 해제될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조건부 평가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36페이지에 감정평가의 목적에 따른 분류죠. 감정평가의 결과가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공익평가죠.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했을 경우의 보상평가, 공익평가입니다. 사이 감정평가의 결과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사익평가죠. 부동산 매매나 교환 시에 행해지는 평가, 이런 것은 사익평가입니다. 자, 법정평가는 이 법령에 규정된
규정되어 있는 그대로 평가합니다. 일반 거래 활동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공시지가 평가, 개발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평가, 이런 것은 다 법정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237페이지 보시면은 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가 또 나오고 있죠. 자, 제7조를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가 나오고 있는데, 7조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죠.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이 나오죠. 자, 이때 1항은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죠.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고, 요 등이 나온 건 2항, 3항, 4항이 있다. 자, 2항, 3항, 4항이 있죠. 특히 2항, 3항이 최근에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일괄평가죠.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둘 이상이죠. 자, 구분평가.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여러분이 우리 주상복합 건물에 있어서 주거용 상업용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죠. 자, 부분평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 부분평가가 나오죠. 부분평가. 그래서 특히 이 2항 3항 법조문이 또 시험 지문에 우리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선 염두에 좀 두시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시장가치 기준 원칙, 제6조는 현황 기준 원칙, 제7조는 우리가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 이 5, 6, 7조는 시험 지문에 자주 출제되는 법 조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감정평가의 3방식의 기초 그리고 3방식에 관련해서 중요 사항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